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.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.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장중 시총 1조 달러, 우리 돈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큰 뉴스였는데요. 왜 그런지, 시총이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. 시총은 시가총액의 줄임말입니다. 시가는 현재의 가격, 즉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을 의미하고 총액은 전체 금액입니다. 기업의 시가총액은 발행 주식수에 현재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을 곱한 것으로 회사의 규모와 가치를 나타냅니다. 미 증시 역사상 지금까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모두 6개인데요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알파벳, 메타, 테슬라가 1조 달러를 넘었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가 미 기업 중 7번째로 1조 달러를 돌파한 건데요. 이는 반도체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엔비디아는 세계 시장에서 GPU, 즉 고성능 그래픽 저장 장치를 90% 이상 공급하고 있는데요. 이 GPU가 ChatGPT와 같은 이른바 생성형 AI 기술의 필수품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AI 열풍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됐다는 평가입니다. 현재까지 시총 1조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알파벳 네 곳뿐이고요. 전 세계를 통틀어도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. 미국 이외 지역에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와 중국 최대 정유업체 페트로차이나가 1조 달러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. 톡톡 뉴스와 상식, 아나운서 박규빈이었습니다.